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남자는 힘든데, 여자는 더 즐기는 것 같은데, 잘못된 정보 아닌가? 결혼 거부하는 여자들 많던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 거부한다고요? 뭔가 난 여자들이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아,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즐기는 것 같아. 인스타 사진을 보더라도 여자들이 뭔가 인생을 더 즐기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즐기는 게 아니죠. 예. 인생을 즐기면 정신병이 없어야 되죠. 멘탈이 건강해야 되죠. 근데 지금 여자분들 중에 멘탈이 건강한 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멘탈적으로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아. 남자도 솔직히 안 좋긴 한데 여자는 정말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인생을 즐긴다면서 왜 그렇게 정신과를 많이 방문합니까? 그리고 결혼을 거부한다고요? 그럼 여자가 결혼을 거부한다고 거부해서 잘살수 있을까? 여자분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여자들 인생에서 결혼이 정말 중요해. 본인 생존과 미치광이 연관이 돼 있어. 팩트로 말씀드리면 여자들은 결혼 안 하고 혼자서 못 삽니다. 장남하는데 능력이 좋은 소설을 제외하고는 못 삽니다. 왜냐 여자들이 가진 능력은 사실 형편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평생을 살아가기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요. 왜냐, 여자들은 평생 잘 일해보고 살아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예. 남자들은 항상 역사적으로 자식을 거느리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평생 일하는 존재였잖아요. 역사적으로. 단한 번도 빠짐없이.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동물이었단 말이야. 여자들은 그런 남자 결혼해서 상대적으로 노동에 대한 이제 부담을 덜었고, 가정을 양육하고, 자식을 거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평생을 자기들 일해서 남자의 도움이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착각을 하는 거지. 어떤 착각을 하냐. 지금 뭐, 나라에서 일자리 지원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나이 먹어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거지. 나이 먹어서 일자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여자들 버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근데 여자들 봐봐. 돈 많이 벌어? 많이 벌지 못하잖아. 많이 벌지 못하는데 돈을 모으지도 못해요. 일만 하지. 제대로 오래 일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일하는 돈을 미래 자산을 위해서 이렇게 재테크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냥 소비로 돈을 써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자들이 이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 이게. 20대까지는 그래도 직장이 좀 구해질 겁니다. 근데 30대부터 직장이 잘안 구해질 거야. 문제는 40대부터 정말 정말 안 구해져. 물론 남자도 직장이 나이 먹어서 안 구해주는데, 남자는 그래도 공업단지나 기술 분야로 가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 이게. 물론 그런 일이 힘들긴 하지. 근데 여자들은 그런 데 받아주잖아. 애초에 그런 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남자만큼 못하니까. 애초에 여자들이 자신들 노후 대비를 하기엔 굉장히 뭔가 약하고 열악해요, 이게. 그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능력 가지고는 사실 대비 안 됩니다. 단지 이제 나라에서 일자리 지원해주고 자신들이 대학물 먹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젊어서 어떻게 일자리 구해지니까. 근데 분명히 나이 먹으면 한계치 봉착합니다. 자기들 생각이 틀렸다는 거. 지금 여자분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10년 뒤에 본인의 미래, 20년 뒤에 본인의 미래, 30년 뒤에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여자가 없어요. 얘기하면 짜증내죠. 왜 그런 거 물어보냐고. 지금 여자분들 현재 열심히 살죠. 그러니까 현재 어떤 행복에 충실하잖아. 왜 현재 행복 충실할까?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인 거야. 네. 미래 본인이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구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충실한 거야. 근데 그 현재 충실한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 알잖아, 여러분. 물론 남자도 현재 충실한 사람 있어. 현재 행복에 막 쾌락에 돈 쓰는 사람 있어. 근데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절한 보상을 주는 거, 소비하는 거 중요해. 근데 거기에 뭔가 돈을 다 갖다 붓는 건 아니잖아, 맞죠? 일정 부분만 돈을 쓰고 나머지는 미래 자산을 위해서 모아놔야 되잖아. 왜냐? 우리가 나이 먹어서 병들잖아요. 남자도 체력 감소하고 아픈 데 생기고. 그 나이 먹으면 바라주는 것이 없단 말이야. 그럴 걸 대비해서 돈을 모아놔야 돼. 남자는 그거 알잖아요. 나이 먹으면 점점 일하기 힘들고, 그리고 다치면 받아주는 건 없고, 그리고 돈 벌기 더 힘들고. 나이 들어서 돈더 필요하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자산을 많이 모은단 말이에요. 물론 안 모은 사람도 있지만. 그 노후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 노후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설명을 잘 못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만 생각해봐. 우리 어머님들만 보더라도. 우리 어머님들이 만약에 결혼 안 하고 살았다고 하면 과연 나이 먹고 살수 있을까? 지금 어머니들 장사할 수 있는 것도 여자 수명 늘리는 것도 남자는 결혼했기 때문에 수명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남녀 간의 이제 그런 수명 격차가 엄청나게 줄어들까 생각해요. 점점 남녀 간의 수명 격차가 줄고 있거든요, 여러분. 원래 차이가 많이 났어. 물론 지금도 여자가 더 오래 살고 있긴 한데 이 점점 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자들이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 결혼 못하는데 나이 먹어서 장수한다? 전 그거 진짜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자분들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지금 40대부터 숨이 턱턱 막힙니다. 예. 네. 아픈데 많이 생기고. 근데 아픈데 누가 병원 데려갈 사람도 없고, 약 지어줄 사람도 없어. 병원비 내줄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아픈데 가서 했는데 병원을 못 가게 돼요.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아프거든? 병이 있어. 근데 병이 있으면 병원 가야 되잖아. 근데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병원을 못 가게 돼. 그럼 병을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나 손도 못 쓰고 죽는 거야. 그런 케이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영양 상태가 부실한 분들 많이 있거든요. 밥 제대로 안 챙겨 먹고, 배달 음식 먹고, 뭐술 담배 같은 걸로 이제 연명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 남자도 그런 사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좀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젊을 때야 문제가 없지만 나이 먹고 문제가 생겨, 이게. 문제는 나이 먹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것을 충당할 만한 어떤 병원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아파도 참는 거야, 이게. 근데 문제는 혼자 살면 내가 아파서 내가 쓰러지면 그 누구 하나 나를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그 상태로 죽는 거야, 이제. 이걸 모르는 것 같아, 이거를. 여자가 혼자 살기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르는 것 같아, 군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소득은 남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소비는 여성들이 크죠. 현재 상황을 보면 개미와 배짱 이야기와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배짱이 여성들이 겨울이 왔는데도 당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개미 남성들이 배짱이를 외면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 세계 경제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악재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암울하죠. 겨울에 한파가 예상되는데 아직 겨울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개미 남성들도 겨울을 나기 힘들어질 텐데 배짱이 여성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도와줄 상황도 안 되겠지만 배짱이들이 고마운 줄 모르고 오히려 갑질을 하려 하다 보니 도와주고 싶다가도 마음이 돌아서 버릴 겁니다. 좀 비슷하긴 해요, 배짱이. 지금 여자들이 보면 미래를 제대로 대비한 분이 많이 없어. 현재 충실하다 보니, 현재 소비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뒤가 없어요, 뒤가. 네. 지금 보면 배짱이 여성들이 겨울이 왔는데 당당하다. 이 당당이 왜 그러냐면 매운맛을 모르는 거야. 나이 먹고 결혼도 못하고 늙어가지고 혼자 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 거야, 이게. 여자들은 보면,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요, 미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짜증냅니다. 왜 그런 거 물어보냐고. 아니, 미래가 오잖아. 나이 먹잖아. 늙잖아요. 우리도 서른 되고 마흔 될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가 영원히 젊은 게 아니잖아요. 여자도 영원히 예쁜 게 아니야. 본인 늙는다고. 본인 주름살 생긴다고. 본인도 아줌마 된다고요. 그럼 아줌마 됐을 때 어떡할 거냐고. 이거 묻는 거잖아. 뭐 틀린 말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하면 역성부터 낸다니까? 계획이 없어, 계획이. 물론 계획인 여자도 있어. 있는데 소수예요, 소수. 그리고 소득은 남성이 높은 게 아니라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소득 격차가 우리나라가 좀 심해. 여자들 이거 가지고 남녀 차별을 뭐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자들은 남자의 60%의 돈을 법니다. 60%. 남자 버는 돈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평균 소득 보면 전체 평균 소득 보면 남자가 4,800, 여자가 2,900이에요. 차이가 많아요. 1,900 정도 차이가 나죠. 여자가 월등하게 적게 벌어. 적게 버는데 소비를 더 많이 해. 그러면 그만큼 이제 미래에 땡길 자산이 더 없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문제가 뭐냐면 여자들이 나이 먹으면 가뜩이나 돈을 적게 버는 더 적게 벌어요, 이게. 더 적게 벌어요. 예. 네. 보통 남자는 소득이 50대부터 감소하는데 여자는 소득이 40대부터 감소해요. 애초에 많이 벌지도 않는데 감소해요. 거기다 또안 좋은 게 뭐냐면 여자들이 주거 비용이 남자보다 더 많이 들어요. 왜냐?
남자들은 보면 뭐 서울 수도권도 있지만 지방 이제 변두리나 이제 시외곽에 사는 분들 많잖아. 보통 시외곽에 사시면 아시겠지. 그런 데는 집세가 싸거든요. 월세가 싸단 말이야. 물론 그런 데는 젊은 아가씨들이 없어요.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여자분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다 보면 수도권에 몰빵돼 있어요. 문제는 그게 나이 먹어서 굉장히 리스크 커지는 거야. 왜냐? 내가 버는 게 적은데 비싼 집세를 내는 게 버거운 거예요. 수도권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강구해서 월세가 올라가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얼마 지내야 하나, 원룸 월세도 100만원 찍는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수요가 많잖아, 원룸 월세가. 얘들은 버는 것도 적은데 오피스텔 사는 분도 있단 말이야, 오피스텔. 문제는 젊었을 때는 어떻게 좀 현명하게 생활이 가능하겠지만 나이 먹어서 그게 안 되는 거야. 계속 월세를 살다 보니까 계속 월세 나가는 돈 때문에 돈이 모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전세 같은데 뭐내집 마련하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야, 이게. 계속 월세 사는 거야. 지금 수도권 서울 사는 여자분들 보면 10년 전에 월세인데 지금도 월세고, 계속 월세고, 계속 월세야, 월세. 주거환경이 나아지지 않아. 월세보다 점점 커져. 그런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이게. 왜냐, 그만큼 남자만큼 대비를 못 하다 보니까. 남자만큼 일할 수 있는 가짓수가 적다 보니까, 남자만큼 소득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나이 먹으면 남자보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경우.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안 좋은 게 세계 경제도 안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4차 산업 들어오고 있잖아요. 4차 산업 치명적인 게 뭐냐 하면 가장 만만하고 쉬운 일자리부터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장 만만하고 쉬운 일자리가 보통 여자들이라는 일자리예요. 서비스업 같은 거. 그래서 요즘 보면 상담원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고, 상담원, 마트 캐셔, 그리고 서빙, 계산원 이런 거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음식점 가봐도 키오스크 많이 있어요. 키오스크 있다 보니까 물건 주문받거나 이제 계산하는 사람 필요가 없죠. 왜냐면 미리 계산하고 들어가니까. 그 키오스크 생기니까 먹튀하는 사건도 없어요, 이게. 계산하지 않으면 음식 주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키오스크 도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김밥집 가보면 김밥 써는 기계, 김밥 마는 기계, 야채 써는 기계, 야채 볶는 기계, 국 끓이는 기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아줌마 3명, 3명, 4명 써야 되고, 김밥만 하는 아줌마, 김밥 써는 아줌마, 야채 써는 아줌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줌마 필요가 없어. 기계를 다 돌리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이제, 서빙 로봇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사람은 그만 고용할 필요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을 많이 쓰는 서비스 일자리 파이가 주는 거예요. 점점 줄 겁니다, 이제. 대체가기 쉽기 때문에. 그럼 여자들이 앞으로 있잖아요. 편한 일자리. 사무직 같은 거만 느슨하겠다 생각하지만 안 돼. 앞으로 일자리란 범주를 늘리셔야 돼. 아니면 남자들이 일하는 분야를 뛰어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먹고 살아, 진짜. 그래서 여자들 배짱이가 되면 안 돼. 배짱이 되면 나이 먹으면 그냥 비참하게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현재 행복한 거 중요합니다. 현재 즐기는 게 중요한데, 현재 쾌락에 모든 걸 갖다 쏟아붓지 마세요. 그러면 결혼도 없고, 연애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